세존이시여,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의심이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있는 그 문제를 꼬집어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확실히 이제 어떤 것이 의심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한 거죠. 위에서는 그냥 대범적으로, 위에서는 보통 평범하게 의심이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말을 했고, 여기서는 의심이 되는 것을 진짜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세간의 일체 육근 육진 오음 십이처 십팔계 등이 다 열애장이라 청정 본연할진된. 그런 말은 처음에 여러 번 나왔죠. 오음 육이 십이처 십팔계 7대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7대 말은 생략했죠. 그게 전부 다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했잖아요. 열애장 청정 본연 주변 법계란 말씀을 저위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어나가 지금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지금 있어요. 오음이나 근이란 말은 육근이고, 진이란 말은 육진이고, 음이란 말은 오음이고, 처란 말은 십이처고, 계란 말은 십팔계고, 그런 것들이 다 열애장, 열애장으로서 청정 본연하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산하 내지와 모든 유리상을 홀생했으며, 문하란 것은 의심을 말한 거죠. 어째서 산하 내지와 모든 유리상이 나왔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밑에도 그 다음에 운하 차제 천류하여 종이 부신 있고, 거기도 운하가 있어야 할 건데 운하가 생략된 거죠. 우애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차제로 천류하여 마쳤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까? 그게 이제 의심이에요. 이제 오음 육이 십이처 십팔계 모두가 다 열애장 청정 본연한 그러한 본래가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한다면, 왜 지저분한 불필요한 저런 그 현실 세계 현상계 온갖 산화되지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청정 본연하면 뭐 생길 것도 없잖아요. 본래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인데 왜 생멸합니까 하는 그 뜻 아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홀생을 의심한 거죠. 홀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홀생이란 갑자기 생긴 거.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 세계가 생겼으면 그 세계가 생긴 것이 홀생 아니요? 처음에는 틀림없이 이 세계가 형성된 다음에도 인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인류가 없다가 어떤 인류가 딱 하나 나왔으면 그게 벌써 홀생이죠. 본래는 생각이 없는데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벌써 홀생 아니요? 갑자기 난다가 말이죠. 산화되지는 여러 가지 기세관이죠. 산화되지가 내나 오음 가운데 색진이죠. 세금이죠. 세금. 육근 가운데 색성 향미초, 육근 육진에서 색성 향미초, 육근 오근이 전부 다 색이죠. 사실은 산화되지는 세계를 가리키고, 유의상은 중생과 업가라요. 불운하 의심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크게 보면 불운하 의심한 것은 두 가지죠. 홀생하고
그 다음에 창소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세계하고 세계를 찬화대지라고 말했죠 지금 찬화대지가 내나 세계를 구성한 것 아니겠어요 상속은 지금 중생하고 업과요 여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그냥 다시 불어나 것이면 그냥 홀생하고 상속을 이렇게 해놓고 따로 제기하고 찬화대지는 세계고. 불운학은 지금 의심은 홀생하고 또는 상속으로 이것은 이제 홀생은 세계 원칙은 이 두 가지 의심도 세계나 중생이나 업가나 요게 홀생 상속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다 돼요. 이것을 개환수에서는 세계 기시, 중생 기시, 업과 기시로 과목을 폈었죠. 개환수는 기시라고만 하면은 개환수는 하나만 보신 거예요. 그 과목은 완전히 잘된 것이 아니에요. 개환수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홀생만 말한 거 아니요? 개환의 해석은 개환수 과목은 아이고 개환을 또 개환수 감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세계 기시, 중생 기시, 업과 기시. 밑에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도 불운하가 묻는 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개환수에 보면은 저렇게 기시로 감옥을 다 만들었죠. 세계가 처음 생기는 거, 또 중생이 처음 생기는 거, 또 중생이 이제 업을 지어가지고 과보를 받는 것, 업과가 생기는 것. 그래서 홀생만 말했지, 여기서 말한 상속은 빠졌잖아요. 상속은 어떤 게 상속이냐면은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차제철류 종이부시라. 차제철류 종이부시라는 말이 나오죠. 차제로 철육하여 원격 흘러서 그 다음에 종이부시라 끝났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것이 상속이라 해 바로. 정명수에서는 그것을 이 여덟자를 차재철류 총이부시를 상속이라는 감옥으로 본 거죠. 상속이 맞잖아요. 차례로 옮겨 흘러가지고 변해가지고 맞췄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끝을 이제 겨울이 다 끝났다가 다시 봄되고 봄 다음에 도로 이제 여름되고 가을되고 또 겨울되고 겨울되면 끝나버리죠. 끝났다가 다시 봄되고 또 여름되고 가을되고 겨울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순환 상속이죠. 상속이란 말은 되풀이하는 순환입니다. 끝이지 않고 계속하는 거. 계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운하가 지금 의심을 한 것은 열애장이고 모두가 오음육입십이처십팔계 칠대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본래가 불생 불멸인 청정 본연이라면 어떻게 산화되지 산화되지와 토를 다루셔야 됩니다. 산화되지와 모든 유의상을 갑자기 그게 생겼습니까 말이죠. 골생이죠. 문득 생겼단 말은 배란간 갑자기 왜 생겼습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유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고 업과를 가리킨 거예요. 함이 있는 사람이 중생인 사람이 태어났다가 또 태어나가지고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게 다 유의상이죠. 사실은 세계도 다 유의상이라요. 산화대지와 모든 유의상을 유의상이 갑자기 생겼으며 갑자기 생긴 다음에는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속을 하지요. 차례로 철류하여 차례로 철류한 것은 세계와 중생과 업과가 차례로 그게 이제 인과 법칙으로 철류를 해가지고 마친 다음에 다시 왜 시작을 합니까?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의심난 거예요. 모두 다 열애장심을 본래 공한 것이라면 최초에 어찌하여 세계 중생 업과가 생겼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죠. 이건 참 굉장히 의문이 날만 하죠. 갑자기 생겼다면 갑자기 또 사라져야 할 건데 왜 또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 올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게 존속을 하고 이렇게 항상 없어지지 않고 계속을 합니까? 하고 그런 물음이요. 그리고 또 질문하기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한 것은 뭐냐면은 오대가 원흉한 것을 또 의심합니다. 아까는 그것은 만법 생속에 대한 의심이고 첫째는 만법의 홀생과 상속 그러니까 요걸 줄이면은 생속이죠. 생속 생과 속이죠. 첫째는 만법의 홀생과 상생에 관한 의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이제 밑에 이제 나옵니다. 오대가 원흉한 것을 또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오대의 성이 원흉한 것에 대한 의심이요.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열애가 말씀을 하사대 지수와 풍의 본성이 원흉하여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본성이 원흉하여 여기는 4대만 말했지만 겨우에서는 5대 7대까지 다 나왔잖아요. 7대에 대해서 견식은 의심될 게 없지만은 견식 자체는 형체가 없으니까 원흉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것은 물체가 다 있어가지고 땅도 물체로 되어 있고 풀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이 허공계는 다 하나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어떻게 원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죠. 그래서 정맥수에서는 5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능엄경은 그냥 지수화풍 4대만 나왔지만은 허공까지 저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수화풍 공 그게 5대죠. 5대의 성이 원흉한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본성이 원흉하여 법계 주변하여 다하면 상주한다고 하셨으니 저 위에서 7대 주변하다고 하는 7대장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법계 두루에서 다하면 상주에서 중생심을 따르고 중생의 분별 소지량을 따라서 원법계 나타난 거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이라요. 이제 불운하 의심이 첫째는 우주만법이 갑자기 생겼다가 왜 또 없어지지 않고 갑자기 생겼으면 갑자기 사라져야 할 건데 왜 계속을 하느냐 하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지수화풍공의 성이 원흉한 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땅의 성질이 두루하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할 것이며 땅이 두루하다면 물을 어떻게 용납하냐 말이에요. 물하고 땅하고는 상극이죠. 토극수화니까 상극인데 어떻게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성질이 두루한 것이라고 본다면 물을 용납할 수 없어야 할 건데 물이 왜 또 존재를 하냐 말이에요. 물이 존재한 걸 봐서는 용납 뭐야 지성이 원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지금 또 물의 성질이 두루하다고 한다면 불이 곧 생기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물이라면 어떻게 불이 생깁니까 그 말이죠. 수극화에서 상극인데 물하고 불하고는 또 상극 아니요. 흙하고 물도 상극이고 토극수 수극화 그 전에 오행 상극 이야기 적었었죠. 그런데 다시 어찌하여 물과 불의 두 성질이 함께 허공에 두루하여 서로 능멸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까 말이죠. 능멸이라는 것은 서로가 용납을 못하는 것이 능멸입니다. 나쁜 놈 있으면 용납을 못하고 죽이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성이죠. 능지처참을 한다는 능자죠. 능지처참하고 같은 능자인가 다른 건가 발음은 똑같으네요. 능멸 능지처참은 아마 이 이수변에 나오던가 정치인들이 서로 용납 못해가지고 많이 죽여버리잖아요. 이승만이 정치할 때 다 그대로 놓아두고 못하고 김구 같으니 여운형이 어쩌시 이제 장덕수, 송진우, 백범까지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서로가 능멸하는 것 같고요. 서로가 없애는 것이 능멸이라요. 즉 말하면 소용하지 못하고 없애는 것.
능가해서 멸망시키려고 가는 거. 그러니까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데, 불이 있는데 물이 가면은 불이 다 꺼져가지고 능멸이 되는데, 어찌하여 능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밝혔습니까? 능멸은 바로 상극과 같은 말이죠. 서로 상극이 아니라는 거죠. 강징사는 강징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게 불상능멸과 같은 말이지. 강징사는 말이. 물과 불이 서로 능멸이 아니라는 것, 서로 상극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 강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다 적을까? 이 말은 이제 강징산 말이라요. 어이구, 한자 빠졌네. 강징산 저 금산사 그저 드라이 전에 본부가 있죠. 그 본부에도 저게 써붙여 있어요. 괴변 같죠? 예? 일반적으로는 수극화라고 하는데,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죠. 불것이 이제 있는데 물 부으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강징사는 수생의 화고로 천하의 무상극이라, 물이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도 불에서 나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천하의 상극하는 이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등엄경에 불상능멸하고 비슷한 말 알겠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수화풍 공이 다 원흉해서 주변 벗개하여 능멸이 없다고 했죠?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징사는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아도 그 이 어떤 실태적으로는 안 맞지. 현실로 봐서는 불타는 데다 소방 갈 때 불로 끄면 꺼져버린데, 원리적으로는 맞다고. 원리는. 그러니까 2와 4가 다르지요. 2적으로는 통하는데 4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죠. 물이 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해는 가능하지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또 지구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 몸에 이 따뜻한 체온에서 피도 있고 정수도 호르몬도 나니까 말이지. 따뜻한 그 사람이 식어버리면 식어서 불기운이 없어가지고 냉각이 되어버린다면은 피도 다 굳어버리고 그거 다 말라버려요. 이 호르몬 정수도 액체도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살아서 불이 산다고 지금 살아있다는 생동이란 것은 전부 다 물체의 생동은 거기에다 화기입니다. 화기. 즉 난기, 따뜻한 기운.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모두 다 끝장이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온정을 베푸는 것, 따뜻한 마음은 굉장히 좋은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이니까 대자대비 그 중생계의 생기를 넣어주려면 따뜻한 온정이 필요해. 따뜻한 기운.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냉각돼가지고 차가운 송장같이 송장 사람 죽고 나면은 뻣뻣하니 만져보면 얼음장 같거든. 두 번 다시 만지기 싫거든. 그래서 그건 쌀쌀한 냉정한 것은 쌀쌀한 죽은 송장같이 생기가 다 없어진 그런 거라요. 그래서 풀과 나무도 죽어지면은 뻣뻣해요. 이 부들부들한 게 없어지고 사람도 죽어버리면 뻣뻣한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생기가 없고 따뜻한 기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기고 난기라. 생동하는 데서 물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주역 역학의 원리에서는 천일생수 물을 제일 먼저 놨죠. 물을 먼저 놓고 불을 두 번째 놨어요. 천일생수 지생화로 나오잖아요. 그건 또 까닭이 있지. 그 전에 이걸 한번 적었잖아요. 천일생수 지생화. 천일생수라고 하면은 물하고 불하고 수화나 음양이나 똑같은 순서로 하든 남녀라고 안 하고 말이에요. 남녀는 한자고 그러니까 인연이고 천연이고 그 전에 명정신이 말만 따라 연놈이라고 할 때 연이라는 것은 음을 여자를 상징하고 남자는 놈자를 해가지고 우리말도 그대로 태극 원리에서 완전히 연함으로 되어 있어요. 남녀가 아니라 이 원어로 본다면 그러니까 음양수화도 그 원리적으로 그래서 저런 물이 자체 있어야 하니까 물을 먼저 놓은 거죠. 물이랑은 유동하는 벌써 윤태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거시기가 만물이 또 발생을 못하잖아요. 타버리면 타서 뜨거운 불만 있으면 뭐가 생식을 못하잖아요. 축축해야 식물도 살고 모든 광물도 토죠. 그저 산돌도 쌀뜨물 같은 거 주면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운을 이제 그건 이제 생성을 논할 때는 수화로 논해야 돼요. 생성을 말할 때는 물을 먼저 합니다. 선수 구하. 생성이라서는 어떤 것이 만물이 발생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만물의 생성을 말할지게는 여기다 그냥 만물이라고 적어야 만물의 생성을 말할지게는 그 수
순서를 선수 구하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래서 주역에서는 천일생수 지생화. 이것은 강징사님 좀 궤변 같은 말이죠. 불상능멸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일반적인 현상원리에서는 안 맞죠. 특수원리지 일반원리는 아니잖아요. 원리도 이제 특수원리가 있고 일반원리가 있거든요. 특수원리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연도 아니다 자연도 아니다 그게 다 특수원리에서 말한 거예요. 일반원리에서는 자연을 부정하고 인연을 말씀했죠. 부처님이 인연설을 주로 많이 처음에 소승불교나 초기에서는 인연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건 일반원리요. 그러나 이제 특수원리에 와서는 인연까지 다 부정해버려요. 세존이시여, 땅의 성질은 장애하고 땅의 성질은 걸려있단 말이죠. 땅이라서는 딱딱한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끼리 걸리잖아요. 이 산하고 저 산하고 이 나무하고 이쪽 테이블하고 서로가 대이면 걸리죠. 마찰이 생기고. 여기서 지수화풍이라고 할 때는 지랑 법습. 유교에서 말하는 그 토보다는 범위가 큰거요. 천 운석 하는 범위가 넓어요. 금이나 목이나 동, 철, 지대에 속합니다. 동물하고 되죠. 동물도 하나 고체. 그래서 식물도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것도 다 하나 고체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액체도 나오기야 나오지만은, 그래서 고체 모두를 다 지대라고 했어요. 어떻게 법계에 두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물을만 크죠. 그러니까 불우나 의심은 일반 원리에서 지금 의심을 한 거죠. 지금 현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해서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의심을 한 겁니다.